소리는 세일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꽃할배들이 운동할 때 나는 마승의 소리입니다. 우렁차시죠? 제가 꽃할배들에게 빠져있는 사이 마을은 정적만 감돌았는데요. 지금 한창 수확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출동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적 60인분의 기자 김사입니다. 이곳 동촌리 마을에 왜 마을분들이 방채 보이시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 봤는데요. 한참 잔디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찾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여기 지금 잔디 작업을 하고 계신데 뭔 잔디가 이렇게 많습니까? 달래예요, 달래. 달래? 예. 아, 달래가 원래 동촌리에 유명합니까? 예. 왜 유명한 거죠? 여기가 워낙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아주 그냥 오지마을 있잖아요, 그죠? 네. 저 차도 안 다니고 또 아주 산속에 이 호수가 있어가지고 산 안에 호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싸고 있잖아요, 감싸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정지역일 수밖에 없잖아요. 달래도 좋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네. 달래는 봄에 먹는 채소다? 아니죠. 차가워진 바람에 입맛을 잃으셨다면 요 가을 달래만한 것이 없어요. 아니, 봄 달래와 가을 달래가 달라요? 그럼요. 가을 달래는요, 이 푸른 잎까지 먹기 때문에 봄 달래와는 또 다른 풍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향긋한 가을 달래에 고추장 팍팍 무쳐내고요. 어렵겠단 홍이를 넣고 고슬고슬 밥을 푹 떠내면 요게 바로 동촌리표 수라상인 가을 건강밥상이에요. 이야, 이건 제대로네요. 자, 요 홍이밥에 달래를 그렇죠. 이렇게 살살살 애 달래듯이 딱 달래서 그 노래가 언제 있잖아요. 먹었습니다. 달래내 이 순간이 그래서 1등은 달래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노래 부를 때는 달래를 크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달래! 냉이 순발이 그 정도로 맛있다는 거죠. 아니, 아까 호랑이 마을이라고 무서워하시더니 결국엔 맛있게 드시고 청정마을 인증하신 거죠? 그럼요. 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을을 지키시는 분들 뵙고 싶으시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동촌리의 빛나는 얼굴들을 볼 수 있는 멋진 휘날레에 아름다운 자연과 가을 별미를 만날 수 있는 매력 만점의 청정마을.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강원도 화천의 산속 호수마을로 놀러오드래요. 아, 마지막 장면의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네요. 네, 네. 아유, 그리고 뭐 전설도 있죠. 달래 송이 먹을 거 있죠. 파라오 구경하죠. 강원도 깊이 숨어 있긴 하지만 진짜 네. 보물이네요. 그렇죠. 제가 그 보물을 다 캐질 못했어요. 미스터리가 정말 많거든요. 더 궁금하신 분은 10월 9일부터 이틀 동안 호랑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드래요. 아, 네. 아유, 호랑이 같으셨어요. 아, 그래요? 여잔데? 네. 깊이 있는 보물을 찾기 전에 우리 가까이 있는 보물부터 찾아가 봐야죠. 네. 장터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아하시네요. 이 서늘한 가을 바람이 가슴 한 켠을 후벼 파고 들어오는데요. 왠지 모르게 허전해집니다. 그렇지만요, 이 시장에 가면은 상쾌, 유쾌해집니다. 어떤 시장이냐고요? 함께 가보시죠. 낙엽 지는 계절. 서늘한 바람에 가슴까지 스산해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희몽,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아, 제가 가을을 좀 타는 남자거든요. 요즘 숙여 때려나면 현기증까지 나고 싱숭생숭한 이 마음을 달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김종아 씨 오늘 좀 멋있으신데요? 네. 없기네 없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언제나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에 가면 되죠. 가을바람처럼 상쾌하게 장터 나들이 시작합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삼포원시장은요, 청결하고 깔끔한 환경이 특히 돋보이는 시장인데요. 이 점포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질 좋은 저렴한 상품은 기본이고요. 친절한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까지 만날 수 있는 기분 좋은 삼포원 전통시장. 손님들도 언제나 변함없이 믿고 찾아주시는 곳입니다.